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주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댁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울에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기 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중가요를 같이 배우고 부르는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요 무대 생긴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흐뭇합니다만은 오늘 노래 부르기 회 회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래도 배워서 부르고요. 또 좋은 노래 있으면은 보급도 하고 그러면은 참 사회가 명랑해지고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그동안에 좀 듣기 어려웠던 노래 그리고 반가운 얼굴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가요 무대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를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나란히 손을 흔드는 밤 기어이 떠난다면 Thank you.
방금 들으신 이 아내의 일기라든가 뜨거운 안녕이라든가 또 밤비 블루스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이 노래가 유행할 때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가, 내가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던가요, 또 그 노래를 어디서 자주 불렀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대중가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회상을 이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음악이라는 것이 변천이 많아서 유행도 아주 그 많이 타게 됩니다. 이 트로트라든가 블루스라든가 뭐 차차차 맘보 탱고 이렇게 음악도 많이 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탱고를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탱고로 제일 먼저 노래가 된 것이 현인 선생이 부르신 이 서울 야곡이라는 탱고라고 그래요. 오늘은 남일애 씨가 부르게 되겠습니다만은 탱고 몇 곡을 들으면서 옛날을 한번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봄비를 맞으면서 주물어 걸을 때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새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온다. 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지저분 편지에 한숨이 흘렀다. 마루에 잎이 나뒤는 내 머리에 버린 담배.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금 이 탱고 연주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탱고 연주에는 아마도 아코디언이 빠질 수 없나 봐요. 마치 그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50년대 우리나라에 탱고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탱고 밴드로 아주 유명하던 분이 김광수 선생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아마 미국에 가서 활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쌍벽을 이루던 김옥일 선생님께서 오늘 나와서 이 탱고 연주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선생하고 이리 김 선생님 두 분이 연주를 했는데 우리나라 아마 아코디언계에서는 두 분이 다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일 선생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무거운 걸 또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연주를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히 무겁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이걸? 이게 그러니까 한 45년 됐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뭐 제가 들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몸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기로 이 아코디언을 연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코디언은 제가 그 동경에서 학교 다닐 때요. 그때 학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주로 도망갔었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또 증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영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풍금 같은 거 이렇게 좀 쳤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증영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어도 음악을 하시지 않으면은 딴 것은 뭐 별로 취미가 없으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평생을 음악인으로 사셨는데요. 하숙생이라든가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요 근래는 창작 활동은 안 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한 1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산에 가서 한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와서 이제 그 연주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동안 못 듣던 노래 몇 곡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나면 대단히 반가운 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실런지요. 성재희 씨를 오늘 제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몇 년 만입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재희 씨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1965년이던가요? 보슬비오는 거리. 네, 그렇죠. 그 노래를 녹음하시고 얼마 안 돼서 가요계를 떠나서 어디 외국에 가셨죠? 그렇죠. 네, 제가 가요계는 약 1년 반 정도밖에 활약을 못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아쉬워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결국은 이 가요 무대로 다시 와서 노래를 한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저는 역시 연예계를 떠나서 네. 일본의 먼 네. 나라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지만서도 네. 아직도 팬 여러분께서 네.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 초대해 주신 걸 인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노래는 불러본 일 없고 그동안에요. 네. 이제 애를 데리고 살림하느라고 네. 자신의 노래를 그동안에 레코드라든가 뭐 테이블 통해서는 가끔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노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애들하고 살림하느라고요. 네. 네. 그럼 몇 년 만에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저희 친정아버님께서 네. 돌아가신 지 1년 제사로 네. 해서 제가 이렇게 오면 한 3, 4박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텔레비 출연할 기회도 없어요. 네. 네. 모처럼 이렇게 가요 무대를 네. 생각하시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20여 년 동안 노래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왕에 나오셨으니 그 보슬비 오는 거리 참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해서 두 곡만 하시고 가시면은 저희 팬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인사 겸을 해서 제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참 노래를 이렇게 또 사양 안 하시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이 20여 년 만에 무대에서 처음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요 무대를 통해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김강섭 씨에게 반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성재희 씨의 노래를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사랑은 지는데 참아 얼룩진 눈물 사글퍼서 얼굴을 돌리며 흐느낀 네 가슴 이렇게 그러면 만나지나 말 것을 제 만남 꽃 식은 사랑 무거운 발길 사랑은 지는데 참아 못 잊을 생각 괴로워서 얼굴을 돌리며 흐느낀 이 가슴 이렇게 쓰라리면 만나지나 말 것을 병만 주고 떠난 사랑 무거운 발길 들어 상처 난 내 사랑은 눈물뿐인데 아 타버린 연기처럼 자취 없이 떠나본 사람 마음은 돌아올 기약 없네 어는 거리에 밤마저 잠이 들어 병들은 내 사랑은 한숨뿐인데 아 쌓이는 눈물이
이상하게 하염없네. 아, 성재 씨 고맙습니다. 이 1965년에 보슬비 오른 거리를 주입한 후에 곧 그 일본으로 가셔서 그동안 노래를 쭉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오래간만에 20여 년 만에 고국에 계신 옛날 그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슬비 오는 거리 불러주셨습니다. 뭐 변함없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노래를 듣고 그 옛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 지방청석에는 어머니 노래 부르기 회 회원 여러분들이 한 100여 명이 단체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분과 제가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며느님, 시어머님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어디 계신지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 같이 노래 부르기 회 회원이 되신 동기가 있을 텐데요. 어느 분이 먼저 회에 가입하자고 그러던가요? 어머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부가요. 네. 가서 배우자고 말해서 같이 갔습니다. 네. 네. 그 며느님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요. 네. 두 분이 한 집에 사십니까? 네. 네. 그 노래 부르기 회에 시어머님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가끔 저 관광 같은 걸 가시면요. 네. 노래를 못 하셔서 벌금을 내고 오시곤 하신대요. 하하. 그래서 절대로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저야말로 뭐 쑥스럽고 네. 또 반주가 없이 네. 노래를 한다는 것이 또 네. 어렵고 네. 마침 저 노래 부르기 회에서 네. 그런 모임이 있다고 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노래를 몇 곡이나 그동안에 배우셨습니까? 어디 좀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몇 곡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신이 있으시거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 가요 무대에 가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네. 자신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님과 며느님이 같이 노래 부르기 회에 나가셔서 노래를 부르고 네. 같이 또 댁에 돌아오시면은 그 아기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네. 이것이 얼마나 값진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네.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또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구 여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지은 씨께서는 이 노래 부르기 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래를 가르치십니까? 네. 네. 이 노래 부르기 회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몇 군데나 나가서 가르치십니까? 지금 한 공식적으로 6군데,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의를 받으면 또 개별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루에 몇 시간이나 나와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머니들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요. 네. 네. 그럼 합창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저 제창이죠. 제창으로 연습해서 네. 1년 정도 이상의 기본 실력이 붙게 되면 네. 이중창으로 발전해서 아주 이제 더 잘하시게 되면 독창도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통 제일 큰 어머니 회가 몇 분이나 지금 있습니까? 한 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회원이? 뭐 3,400명도 있는데도 있고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소규모에서부터 아주 큰 데까지. 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모여서 노래를 부르시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네. 번씩이요. 네.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노래를 처음에는 두렵고 못 불렀는데요. 네. 이제 여기 와서 부르고 나니까 담이 대담해졌죠. 담처럼. 아. 그래서 좀 배짱이 생겨서 네. 어디 가도 떨리지 않고 벌금도 참 물지도 않고 그래요. 네, 이제 네. 자유자재로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를 바꿔가면서 네.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고 어떤 보람된 일이 있으십니까? 보람된 것은요. 네. 특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네.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분들이 노래를 너무 못하셨다가 네.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노래 이제 모처럼 네. 한번 부르고는 네. 기분 좋아서요. 네. 선생님 나 노래 불렀어요. 네. 그때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노래라는 것은 참 좋은가 봐요. 그 노래 중에서도 또 여럿이 같이 뜻을 모아서 부르는 합창이라든가 제창은 참 좋지요. 앞으로 이 노래 부르기 회가 많이 이렇게
이 좋은 그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사회가 더욱 명랑해지고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자 양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떠나버린 너 소리쳐
당신 생각 네, 저희 가요 무대는 그 여러분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또 여러분의 그 말하자면은 지도 편달에 힘 입어서요. 이 매주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옛날 노래, 추억의 노래가 좋다. 또 요 근래 노래가 좋다. 또 이런 노래가 좋다. 이렇게 많이 그 요구가 있으시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다 공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옛 노래도 보내드리고 또 요 근래 좋아하시는 노래도 보내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아주 좋았던 노래인데 어떻게 우연히 잊혀져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일주일에 몇 곡씩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들음으로써 그 옛날을 회상하고 또 좋은 노래를 다시 한번 살리고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백설이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머리카락 바람
예, 슬픔을 못 잊어서 춤추는 가면 정열의 가면 사랑을 찾는 모습 스며든 눈물 술잔에 감을 깎을 호세 얼굴 누군 앉았으니 하는 당신 못한 사랑에서 그리워 뵙지 못했던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주가 바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노래 부르기 어머니 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주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